경례 요원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패셔니스타 6위에 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걸그룹 샤크라로 데뷔한 경례 요원은 5년 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배우로 본격 전향해 주목받기 시작하며 청순한 외모와 스타일리쉬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아 뉴 패셔니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간 것 같아요. 연기자를 데뷔하고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정년만의 어떤 시그니처적인 스타일링을 찾으신 것 같아서 패셔니스타다운 면모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이후에도 작품 속에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며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에는 자기만의 색깔이 가득한 패션 센스를 자랑.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마다 완판을 시키며 각종 협찬사들의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저는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힐을 많이 신는데 힐이 거의 없는 운동화 내지는 뭐 그냥 그렇게 편한 라운지웨어 같은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복, 동양 패션 또한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코디로 연일 화제를 모으며 여성들의 패션 워너비로 등극한 정교원. 너무 투머치한 히피도 아니면서 베이직한 아이템도 히피스럽게 그리고 또 빈티지한 아이템도 접목을 잘 시키시면서 빅사이즈 입어도 어울리고 몸에 맞는 거 입어도 어울리고 어떤 옷이든 정녀 스타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포멀한 수트를 입어도 그녀가 입으면 좀 더 유연해 보이고 더 맞아요. 자유로워 보이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교 요원이 오늘 순위에 오른 데에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려원 씨 같은 스타일이 약간 저렴한 브랜드랑 약간 믹스 매치도 많이 하기도 하고 메코백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자주 드시는 편이라서 일반 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그런 룩들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얼마 주요? 바로 브랜드나 가격을 따지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려원 아니면 또 트렌치 아니겠어요? 나 진짜 보여줘야 돼 또? 제품 이거 5만원 주고 사서 진짜 잘 입는다. 게다가 평소 작업실까지 갖추고 취미로 미술을 즐기고 있을 만큼 타고난 미적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정려원은 정려원 씨 같은 경우는 옷을 워낙 잘 입으시지만 또 그림 같은 거에도 재주가 있으시고 해서 그게 패션에도 접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가방과 옷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하며 패션 센스를 숨김없이 발휘해 왔다고 합니다. 옷이 너무 좋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라이프스타일이랑 연관이 된 거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인지 실제로 작품 속 캐릭터 의상에 대해서도 스타일리스트와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연구하는 것은 기본이요. 액세서리는 협찬품이 아닌 꼭 자신의 소장품을 활용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가 하면 반지 같은 경우도 이게 실반지니까 왕정이지 여기가 다 만약에 제가 다 두꺼운 거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투머치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얇은 거는 사실 그렇게 지장이 크게 없는 선에서는 많이 해도 되지만 열 손가락에 모두 반지를 착용하는 일명 열 가락지 레이어드로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시키며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아이템 같은데도 저기를 이렇게 열 손가락을 다 낀다는 저 아이디어 자체가 여자들한테 어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도 좀 반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게 이뻐 보여서 갖고 싶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어머 리어원 씨 패션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다. 최고예요. 자유롭고 풀어진 느낌들이 정유원 씨를 상징하는 가장 시그니처 룩이 아닐까. 아마 화보 외국 서적 그거를 많이 탐독을 해서 본인 나름대로 스타일링이 돼 있는 거야.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잘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보고 있으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여성들의 워너비 패션 아이콘 정리어원이 패션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단 공개 6위에 올랐습니다.